안녕하세요. 야, 오늘 토론 좀 빡세게 해보겠다. 아, 이런 거 못한. 켜졌습니다. 저희가 앉아서 뭔가 얘기를 좀 하다가 살짝 늦어버렸습니다. 이 카메라 얼마쯤 하나? 이거 300인가? 그치? 이게 300이네? 네. 굉장히 비쌌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야. 더 좋은 것도 있나, 그럼? 더 좋은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클레도 같은데. 아, 진짜. 근데 이렇게, 이건 광각이잖아요. 이걸 뭐라고 부르던데? 테이블 카메라 아니야? 아니. 이걸로 뭐, 그 바에 연결해가지고. 이게 뭐 액션캠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액션캠은 아니죠. 네. 근데 광각으로. 액션캠이 아니라, 네. 인터넷 방송. 다 이걸로 찍어요. 인터넷 방송에 최적화된 거죠. 자, 여러분, 스즈키컵 재밌게 보셨습니까? 긴급 편성이 돼가지고. 아니, 고프로 아니에요. 고프로 아니에요, 고프로 아니에요. 이번 타자고요? 아니 그냥 좋은 자고. 아니 너무 답답해. 너 지금 인터넷 방송했지? 지금 댓글 보고 고프로 아니에요. 고프로 아니에요. 혼자 댓글. 아 저게 뭐지? 찍어서 보여드리면 되지. 이거 생일 축하 이거 아이디가 캐논 겁니다. 뺄게요. 이거 우리 생일 다 끝나가는 거 알지? 11시가 아니고. 아, 빅시야. 뭐가? 빅시야. 빅시야가 이 모델 이름이? 그렇구나. 아니 이런 캠을 뭐라 그러나 해서 빅시아라고 빅시아라고 한다? 이거 그냥 캐논 모델명인 것 같은데? 아 보통 근데 빅시아라고 하면 다 통하던데. 빅시아 미니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10 9 8 7 6 5 4 3 2 1 숙보 치킨 2만원 시대 닭고기 휘덜기 모두 올라 전국민 모두가 한숨 안녕하세요. 12월 21일 금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에일리 배치기 눈물 샤워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은 치킨 2만원 시대 닭고기 배달비 모두 올랐다 하는 전국민 모두가 한숨이 나오는 소식이었습니다. 닭고기 가격이 오르니까 치킨 가격도 오르고 배달비까지 받게 되면서 치킨 2만원 시대가 열린 건데 국민 간식, 국민 야식이었던 치킨 이제 큰맘 먹고 시켜야 될 그런 판이 됐습니다. 소비자들도 치킨집 사장님들도 닭 판매자들도 뭔가 모두가 한숨 나오는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이상하게 월급 빼고 다 오르고 네, 모두가 불편한 그런 상황 닭들도 불편하고 아무튼 저희라도 치킨 상품권을 팍팍 쏠 테니까 배텐 참여 많이 해주세요. 배텐 참여하시면 치킨 드리는 코너가 꽤 많습니다. 자 채팅창에 이렇게 된 이상 피자로 간다. 그래서 왁은 월급 올랐어? 라고
왠지 좀 건드려보고 싶은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너네 문제가 더럽잖아요. 라고 저희 문제를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피자도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아마 비슷하겠죠 뭐든지. 아 올랐으면 쏘라고 하려고 한 거라고 왁스호 기자. 자 금요일은 코너 이름은 베스트10이면서 7강 월드컵이 이어집니다. 그 베스트10의 마스코트 이서구 에디터도 옆에 와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만나볼게요. 이번 주도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 없이 바로 본 코너로 들어갑니다. 이게 TV도 편성표가 점점 그렇게 가잖아요.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 편성,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편성 이렇게 따로 있다가 월목, 그 다음에 금, 토, 일 따로 있듯이 저희도 프리 선언은 월에서 목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힙하게. 자, 베테는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 TV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 참여 가능하니까 저와 이서구 에디터의 토크를 풍성하게 만들어주세요. 상품 소개해드리죠. 합리적인 커피비용.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가게 왜 이상한 것 같지? 조금만 더 붙어. 너무 가운데 한 게. 왜? 잠시만. 왜? 아, 없어도 된다. 뒤에 판넬을 해야 될 거. 응? 판넬을 깜빡했어. 여기 하는 거? 아, 그래? 생일 축하하는 거 같고. 배보다 배꼽부터 컸잖아. 자, 갈게요. 케이크는 뭐예요? 아, 얘기를 안 했는데. 아, 끝나고 얘기해줄게요. 아, 뭐 해야 될 일이 있어. 오늘 순식간에 결정이 돼가지고. 오직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베스트10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베텐의 베텐 베스트10. 베텐의 귤 나눠주는 귤수저 연예과학 이서구 에디터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디터 이서구입니다. 네, 귤 잘 먹었습니다. 네. 네, 어머님께 잘 먹었다는 말씀도 좀 전해주시고요. 네, 뭐 늘 방송을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아, 확인하셨을 거예요.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가요? 실시간인지 실시간으로 본 적도 있어요. 어... 뭐 그 외에 다른 방향으로도 보기도 하고요. 채팅 참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채팅은 아마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탈룰라를 해야 되는데 그 왁서고 하차해라는 여러분 그 진심이 아니라 예. 어디 가서 누구도 같이 와라. 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느낌. 네. 채팅창에 아 죄송합니다라고 네. 조심하자 많이 오고 있고 아, 다 농담이에요 어머님. 네. 자 조크죠 찡긋 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네 킹석우 꿀잼이라고 써주신 분 있어요. 왁하는 트루입니다. 아 분위기 파악 못하시는 분 좀 있고요. 자 아, 마마 여기서 또 퀸이 나오네요. 네. 자,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보내실 예정인가요? 그, 집에서 혼자 휴식이죠. 뭐, 편한 선생님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그냥 일해야 되죠, 뭐. 저는 언제나 그랬듯이. 뭐, 24일, 25일, 뭐, 남의 생일이잖아요. 제 생일 아니고. 네. 제가 굳이 챙길 이유가 없고. 케빈과 함께 있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뭔가 그런, 좀 이제 마당발 커플들이 있거든요. 커플들 중에서 조금 마당발끼리 만난 커플 있잖아요. 마당발. 예. 그들이 이제 뭐 솔로들 모아서 간단하게 파티를 한다 그랬는데 가기가 싫었어요. 뭔가 가면 왠지 더 외로우실 것 같아서 혼자 있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중랑천 와서 사회 좀 봐달라고 하신 분 있고요. 존 맥클레인 아저와 함께. 자. 2150님, 연애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좀 넘었는데 크리스마스 선물을 줘야 되나요? 물어볼 때가 왁밖에 없네요 하면서 연애과학 이석우 에디터에게 물어봅니다. 줘야죠. 한 달인데? 한 달이요. 일단
그 약간 그런 느낌이 이제 크리스마스를 넘길 수 없어서 부랴부랴 급조한 만남을 갖는 그런 커플들이 많은데 약간 사귄 지 얼마 시점을 봤을 때 크리스마스 꼭 챙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 달이면 챙겨라. 네. 아니 커플이면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만 돼서도 당연히 챙기는 건데 저희한테 굳이 보낸 거는 저희를 지금 능욕하는 거죠? 뭔가 이제 막차를 탔다 이거죠. 자기는 쓸쓸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지 않게 된다. 될 사람은 된다 이걸 보여준 거고. 축하드립니다. 아 불편하니까 쓰게 마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썸 타는 사람들끼리는 선물 주고받아야 되나요? 썸 타는 사람들끼리요? 네. 뭐 줘서 나쁠 거 없죠. 근데 이제 그 썸 타는 여자는 다른 사람에게도 선물들을 뭔가 받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선물이 많이 오가고 그런 분위기가 돼야 26일에 또 저희도 뭐 보라도 남지 않겠어요? 그렇죠. 보통 이 박싱데이가 26일인데 그때가 이 그 예전에 뭐 봉건 시대 뭐 이럴 때 그 영주들이 이렇게 선물을 막 주고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서민들과 나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처럼 솔로들도 26일에 뭔가 나올 수도 있다. 예. 대화가 산으로 간다고 하신 분, 죄송합니다. 형, 뭔 소리 하는 거야? 예. 자, 이서구 에디터와 함께하는 베스트10은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남자들이 궁금해하는 순위 베스트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남자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우리끼리 월드컵 토너먼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원하는 월드컵 주제가 있으시다면 베텐 홈페이지 베스트10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 주제로 선정되면 닭가슴살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네. 이번 주 월드컵 주제는 뭡니까? 네. 바로 최고의 12월 송 월드컵입니다. 아... 12월에 딱 맞는 주제죠. 크리스마스 노래는 물론 12월에 많이 들려오는 대표적인 겨울 노래들로 준비해봤습니다. 제작진이 깊은 고민 끝에 미리 추려둔 7개 후보를 두고 베디와 제가 노래도 듣고 토론도 하면서 가장 12월과 찰떡인 노래 단 하나를 뽑을 텐데요. 어떤 후보가 우승을 차지할지 기대해주세요. 어떤 노래들이 7강에 들었을지 12월 노래 이서우 기자가 후보를 발표하겠습니다. 최고의 12월 송 월드컵 오늘의 후보입니다. 후보 1, 머라이어 캐리,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후보 2, 박효신, 눈의 꽃. 후보 3, 수지, 겨울아이. 후보 4, Wham, Last Christmas. 후보 5, 터보, White Love. 후보 6, Mr. 2, 하얀 겨울. 후보 7, 겨울왕국 OST, Let It Go. 네, 워낙 공전의 히트를 했던 노래들이고 예 유명한 노래들이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머라이 캐리 노래는 어느 순간 캐롤의 대명사가 돼버렸죠. 그렇죠. 뭐 캐롤 거의 뭐 모든 시즌송을 합쳐서 가장 이제 히트한 시즌송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거의 25년 정도 되지 않았나요? 그 94년쯤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정말 오래됐습니다. 네. 그리고 박효신의 눈의 꽃, 그리고 수지의 겨울아이, 웸의 라스트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도 엄청 유명하고. 그렇죠. 네. 자, 이번 주도 본방송에 앞서서 미리 베스타그램을 통해서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SNS에 올라온 청취자 사전 투표 순위는 참고로 1위가 머라이어 캐리,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2위는 웸, 라스트 크리스마스, 꼴찌는 미스터2의 하얀 겨울이었습니다. 이게 꼴찌예요. 저 진짜 좋아하는 노래인데. 인지도가. 젊은 층에게는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요? 전 이 노래 기억해요.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이거를 하면서 주시은 씨한테 물어봤더니 하얀 겨울을 모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놀랐습니다. 저도 제목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주 멜로디 그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제목이 미스터 투란 가수의 하얀 겨울이란 노래였구나 라는 걸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네, 물론 들으면 알 수도 있습니다. 네, 들으면 알 거예요. 자, 그리고 후보에 없어서 아쉬운 12월 송도 좀 있죠? 그렇죠. 용준 가인의 Must Have Love, 핑클의 화이트, 잭스키스의 커플, 별의 12월 32일 등. 네. 잭스키스 커플이 12월 송인가요? 그런 느낌이 있죠. 겨울 노래 느낌이 난다. 그래요. 자꾸 채팅창에 그 아사를 쓰는 분인데 이걸 누가 줄여서 부르니까 제목 줄이는 건 조정현 씨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을 텐데 조정현의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그 아사라고 줄이는 경우는 최근 현상이죠. 네.
자, 홀수인 7강이 준비된 만큼 한 개의 후보는 부전승으로 올라가는데 제작진의 시드 배정과 청취자 사전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막강 후보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가 부전승으로 4강에 진출합니다. 네, 부전승으로 4강에 오른 강력한 후보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후보 1번 머라이어 캐리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아, 좋은 노래 나오면 자꾸 채팅창에 그 아사를 변조시켜서 그 아싸라고 저보고 하신 분도 있는데 거의 뭐 테마송이 됐네요. 전원 차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이런 분들 보고 싶지 않네요. 그 아싸. 머라이어 캐리에게 이 노래가 있듯이. 예, 됐고요. 네. 자,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머라이어 캐리가 직접 만든 노래죠? 네, 작사, 작곡까지 참여한 크리스마스 노래입니다. 1994년 11월 발매 후 현재까지 12월만 살면 사랑받는 연금송. 자, 찬성 의견 뭘까요? 네, 저작권료로만 580억 이상을 벌었다는 전설의 노래. 겨울만 되면 길에선 머라이어 누님 목소리가 들린다. 제가 1994년생인데 이 노래는 압니다. 지금 들어도 하나도 촌스럽지가 않음. 특히 전주의 종소리가 최고. 백화점에서 이 노래가 나오는 순간 이미 아 드디어 그쵸. 이 시즌이 왔구나라는 걸 느끼게 하는 네. 네. 그리고요 클래식 캐롤들을 전부 압살한 희대의 명곡 캐롤은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그러네요 진짜. 그쵸. 580억 원 벌만하다라고 했는데 아마 평생으로 가면은 천억도 쉽게 넘지 않을까. 그리고 뭐 머라이어 누님이 은퇴를 하셔도 아마 계속 나올걸요 이 노래는. 네. 아, 직계가족 평생연금이라고 하신 분 있고, 배성재도 그 아싸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반대 의견 있습니까? 반대 의견. 베텐의 사랑이라뇨. 함께하고 싶은 누군가가 있다는 것부터 아웃! 12월을 혼자 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이게 가사가 이제 엄청 사랑이 넘치죠. 네. 나는 뭐 산타도 크리스마스도 뭐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오직 당신만 있으면 된다. 네. 뭐 이런 가사니까. 솔로들이나 이제 베텐러들은 그냥 겨울이란 건 추운 빙하기에 불과한데 그쵸. 어떻게 이 겨울을 나야 되나 네. 그 정도의 느낌인데 사랑, 모닥불, 뭐 함께 있는 누구 뭐 이런 느낌은 불편한 거죠. 네. 또 노래 자체가 지나치게 희망적이고 사랑스러워서 현실과의 괴리감 네. 느껴지게 하고 아, 책임장에, 그랬나요? 영어라서 지금까지 몰랐다고. 아, is you라고요, you. is me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목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우리 토익 400점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의외로 고득점자가 숨어 계신 것 같은데. 그렇죠. 가끔 보면. 네. 네. 자, 찬성 반대 의견 알아봤고요. 부전승으로 4강에 진출했습니다. 다음 대결. 다음 대결 볼까요? 이어서 바로 두 번째 대결. 박효신 눈의 꽃대 수지의 겨울아이입니다. 네. 자. 네. 후보 2 박효신의 눈의 꽃. 바로 이 노래죠? 네. 이게 동명의 일본 노래를 이제 박효신 님이 리메이크한 노래죠. 유키노 하나. 네. 2004년 11월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 OST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카시마 미카였죠? 네. 일본 가수분이.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 횟집. 뭐 이자카야 이런 쪽도 생각이 많이 나고요. 왜죠? 곡이 많이 나와요. 아니 아 그래요? 아 원곡이. 네. 아 원곡도 그러고 이 노래 그냥 많이 나와요. 아 저는 네. 그 유키노 하나라는 간판이 많아가지고 그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템상의 뭔 간소리야. 아니 이게 뭐 익숙하지 않습니까? 네 많이 나와요. 뜬금 대단하다고 하신 분 있고 아 치킨집도 나온다고. 아 그래요. 치킨은 보통 저는 배달로 먹고. 네. 예. 아니 왜냐면 바 의자가 있는 곳이 보통 그런 데들이잖아요. 혼자 갈 수 있는 곳. 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이해를 못 하신다니. 아 노량진 박효신이냐고 하신 분 있고. 자 다음 노래. 네 다음은 후보 3 수지의 아니, 찬성 이렇게. 아 그래? 이 대본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 응? 아니. 아 꽃송이요. 죄송합니다. 자 눈의 꽃 찬성 이게 뭘까요? 갓효신. 하루에 라디오에서만 몇 번을 듣는지. 12월이라고 무조건 캐롤이 이길 순 없습니다. 12월 하면 눈 아닙니까? 제목에 눈까지 들어간 눈의 꽃이 최고. 그리고 눈 오는 겨울밤
눈에 꽃들이면서 창밖을 바라보면 내가 바로 영화 속 주인공. 겨울에 소몰이를 해야 제맛이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오늘 감성들이 다들 네. 일반적이지 않네요. 그렇죠. 채팅창에 부산에 눈 안 온다고 하신 분 있고. 이거 이별곡이죠? 라고 물어보신 분 있네요. 이거 이별 노래인가요? 그 뭔가 이제 기다리겠다. 이거죠. 화자가 뭔가 기다림의 자세를 갖고 있겠다. 언어 영역 시간 느낌 되는. 기다린다고 해도 이제 안 올 사람 안 오죠. 네. 네. 저희 청취자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눈 오는 날엔 꽃이 집니다. 어림없죠. 뭔 얘기예요? 동백꽃도 있고. 네. 네. 뭔가 어쨌든 되게 안 좋은가 봐요, 기분이. 누가 있어야 오지.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있고. 이별 노래야? 그럼 우승? 이라고 성급한 분들도 있습니다. 자, 기다리다 황장군행. 은행나무 침대 느낌. 이거 생각해보니까 가사가 도대체 헤어진 건지 기다리는 건지 만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애매해요. 네. 예. 자, 가슴에 그대를 안아요. 진짜 모르겠네요. 우리 모두 박대기 기자가 된다고 네. 하신 분 있고. 자, 그러면 다음은요. 다음은 후보 3, 수지의 겨울아이입니다. 아, 네, 가수 이종용의 원곡을 수지가 리메이크한 곡입니다. 2011년 1위 드라마 드림하이의 OST입니다. 2011년 1월, 1월 드라마죠. 네, 예, 이종용님의 원곡이고요. 리메이크 더비네요. 이렇게 보니까 대결이 눈의 꽃 대 겨울아이. 네, 겨울아이 찬성 의견. 무려 수지의 생일 축하. 겨울의 생일은 겨울의 생일인 사람은 이 노래를 다 좋아할 것. 이게 이제 이 노래가 후반부가 진면목을 드러내죠. 네. Happy Birthday to you 이러면서. 그리고요. 1등 하면 혹시나 배수진님을 게스트로 불러줄까봐. 이건 벌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이건 뭐 그런, 그런 일말의 가능성이 있으면 1위로 만들고 봐야죠. 그럼 뭐 머라이어 캐리 부르면 이렇게 오십니까? 가능성이 너무 떨어지고. 예. 웸도 오기 힘들고, 그죠? 그렇죠. 겨울 한국, 뭐 다, 아무도 안 올 것 같아요. 네. 부르자라고 해준 분들이 있는데, 안 되고요. 자, 반대 의견 있습니까? 제가 겨울에 태어난 남자인데요. 들어도 처음만 기분 좋고 나중엔 더 쓸쓸해지. 그러니까 이제 수지에게 생일 축하를 노래로 받는 거죠. 네. 네. 가수를 좋아할 때, 뭐 아이돌을 좋아할 때, 근데 이거는 똑같이 느끼는 루틴이에요. 네. 좋아할 땐 좋은데 나중에 왠지 쓸쓸해집니다. 아, 그쵸. 네. 이게 없으면. 그 갭이 되게 크죠. 네. 그리고요. 난 가을에 태어나서 그냥 반대. 채팅창에 모르지만 수지니까 우승. 잘 모르는 노래인데 남이 춘 오열송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그아싸 우승시키자. 조정현 형은 올 것 같다. 그렇고요. 배디 혈연으로 배수지 씨 못 부르나요? 물어보시는데. 될 걸 얘기하세요. 전화통화 정도 안 되냐고 계속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눈의 꽃 대 겨울아이. 뭐로 해야 됩니까? 뭐, 겨울아이 올릴까요? 겨울아이요? 네. 그냥, 수지 씨가 한 번 더 들을 수 있잖아요. 수지 씨 목소리. 아, 혹시 올 수도 있다? 네. 또 틀면 또 한 번 더 나오기도 하고. 김창의 거 어디에 배십니까? 아, 추수지라도 부르자. 라고 하신 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강수지 씨도 참 좋아하고. 수지란 이름은 참 좋네요. 예. 자, 소티 입은 배성재가 소몰이를 버리냐고, 어떻게 눈에 꽃을 안 올릴 수가 있냐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창법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창법은 좀 다른 쪽이죠. 네. 아, 사실 이 대결은 저도 수지 씨를, 네. 혹시? 그래요. 혹시? 혹시 모르잖아요. 그렇죠. 혹시. 네. 네. 자, 와, 눈에 꽃을 이렇게 대접하네. 저희는 월드컵입니다. 그래서, 정말 올타임급들의 전쟁이 벌어지고 역대급 대전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떨어지느냐. 네. 자, 김치국 그만 추해요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수지의 겨울아이가 4강 진출합니다. 네. 김나박이 모르냐 배성재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자, 그러면 7강전을 이렇게 알아봤고요. 왜 빨리 끝났어, 오늘? 오늘 엄청 편집을 해야 되는데. 자. 1부가 커서, 아직 안, 모자라요? 아니야, 원래 항상 5반데, 오늘 날.
사건을 이렇게 알아봤고요. 판넬 때문에 판넬이 없었어요. 판넬 보면 이제 뭐가 떠오르는데. 판넬이 없었어요. 김나박이. 수지 얼 수지를 박현 씨 얼굴이라도 좀 그려놓고 해야. 자 그러면 7강전을 이렇게 알아봤고요. 자 최강전 알아봤고요. 교육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2부의 다음 월드컵을 이어가겠습니다. 모자란 건 아니고 그냥 그랬는데. 어우 저수지의 개들. 영화잖아. 영화 말씀하신 뭐 크리스마스에 그거 보자는 거 아닌가요? 저수지의 개들은 크리스마스에 보기엔 분위기가 이상한데. 그래도 언제 봐도 재밌잖아요. 하비 케이틀은 언제 봐도 좋지. 아 근데 진짜로 나중에 좀 제가 알아봤는데 다이아드가 정말 크리스마스 영화더라고요. 아니 이게 저 진짜 안 봐가지고 몰랐어요. 옛날 그 로드쇼에 네? 봤어요? 아니 그 뭐지? 다이아드 크리스마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땡튜브에 검색을 하니까 완전 그냥 아예 그냥 어떤 시즌 영화인 게 딱 일목요연하게 나오더라고요. 그 영화. 다이아드를 그 다이아드 경찰과의 마지막 우정신 나올 때 눈발이 이렇게 날리면서 그리고 끝날 때 항상 그 약간 캐롤 같은 거 나오면서 끝나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냥 아예 정말로 그 한 편만 그런 거 아니에요? 1편, 2편. 3편은 크리스마스 배경이 아니지. 그 그걸 왜 한국 메리아스도 무슨 아니 실례네. 퀸 감성 모르나? 퀸 감성이랑 여름인데 퀸 감성이랑 브루스 리스 감성이 통한다니까. 아니 그리고 그 로드쇼에 네. 보통 로드쇼에 이제 편집자들이 에디터니까 잘 아시겠네. 뭐 이렇게 브루스 리스 사진 같은 거 놓고 약간 예고성 기사같이 이제 제목을 앞부분에 달았는데 이번 크리스마스도 나야? 하는 게 이 편에 대한 그거 기사였어요. 아하 썸네일이라고 해야 되나? 역시 스크린의 녹자. 그건 3고요. 영화관에서 보다가 뒤에서 혼난 거. 그리고 2탄을 보러 갔다가 학생이라서 못 들어간다 그래서 안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거 혹시 몰라가지고 앞에 좀 편집을 내가 할 수 있어요. 아까 봉건시대는 내가 편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70G 넣었어. 70G 넣었어? 어 알았어. 자 1부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왜 이 곡이 없느냐 가장 아쉬움을 표해준 분들이 많았던 노래 70G의 러브송을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이서구 에디터와 함께하는 남자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사적인 순위, 베스트 10 코너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남자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우리끼리 월드컵 토너먼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1월도 2월도 11월도 아닌 지금 12월에 가장 듣기 좋은 최고의 12월송 월드컵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가 볼까요? 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대결, Wham의 Last Christmas 대 터보의 White Love입니다. 네. 자, 영어 제목 대결. 그렇죠. 후보 4. Wham의 Last Christmas. 네. 네. 영국 팝 듀오 Wham이 1984년 발매한 싱글. 밝은 멜로디와 달리 이별 가사가 인상적인 노래.
그래서 이거 되게 엄청 슬픈. 아, 내용을 저도 모르고, 아, 영화니까. 그니까 이제, 여자한테 차였어요. 그 차였는데 그 여자를, 그 여자랑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이제 다른 남자가 생긴 것도 이제 계속 지켜보다가, 나도 이제 1년 전에는 너한테 이렇게 내가 채였지만, 1년 뒤인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너 말고 내가 다른 여자를 꼭 만나겠어. 꼭 만날 거야. 이렇게 다짐하는 내용의 노래예요. 어, 채팅창에, 어, 그래? 후여친 노래? 우승가자. 라고 하신 분이 있네. 아, 이거 저희 베텐 감성이네요, 노래가. 근데 이제 그 가사가 이런 거예요. 너 말, 너 이제 너를 잊고, 다른 여자를 내가 꼭 만날 건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러면서 약간 완전, 좀... 완전 파스 감성이네. 아, 겨울 파스송이었어요. 약간 번미 나는 그런 슬픈 노래예요. 아, 비참 감성이다. 네. 아, 그렇군요. 자, 이거 우승이라고. 정말 슬픈 노래예요. 야, 쭈꾸미 감성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아, 후여친 송이었구나. 어쨌든 근데 이분은 전 여친이 있었던 거죠? 그, 네.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좋아한 거죠. 그러니까 좋아한 여자네 차였던 거죠. 1년 전에. 그렇죠. 계속 지켜보고만 있는 상태죠, 네. 지금은. 반대 의견 있습니까? 이제 네, 찬성 의견은 아니고 되는 거죠. 아, 찬성 의견부터 볼까요? 무조건 찬성. 이건 무조건 찬성이라서. 네, 찬성 의견. 작년 크리스마스에 차인 남자가 전 여친에게 올해 크리스마스엔 너보다 더 좋은 사람에게 고백할 거란 정신승리곡. 가사부터 배텐스럽다. 이번 후보들 중 가장 오래된 노래라 배텐 아재들이 가장 오래 들은 노래임. 유일하게 따라 부를 수 있는 팝송입니다. 영화 학원에서 크리스마스 파티 한다고 2주 동안 연습시켰는데 그 후로 좋아졌어요. 2주 동안 하면 어느 노래든 부를 수 있지 않나요? 이거랑 이제 라스트 크리스마스랑 웨스트 라이프의 마이 러브 이 두 개를 엄청 연습시키죠. 학원에서. 그렇죠. 아, 노래가 희망찬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네. 아, 보통 첫 소절만 알지 않나요? 해보세요 한번.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그 다음 뭐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다들 거기까지 밖에 안 오르잖아. 학원에서 가르치는 게 다 그렇죠. 뭐. 네. 아, 뭐지? Back to Berry? Next Day? 네. 자, 그러고 다음. 네, 반대 의견. 노래는 들어봤는데 외밀한 가수는 처음 들었네요. 누구시죠? 네. 그래요. 본인 어리다고 어필하시는 거고. 자, 다음 대결 상대를 보죠. 후보 5, 터보의 화이트 러브입니다. 네, 1997년 11월 발매된 터보의 노래, 부제 스키장에서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찬성 의견이요? 겨울엔 댄스곡이다. 무엇보다 시민 농객 남이춘이 제일 좋아할 것 같아서. 어, 네. 남이춘 덕후 베텐 나오시고요. 어, 스키장이라 탈락이라고 하신 분 있고. 겨울 모기 감성이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네, 이건 스키장 곡이라, 어, 제목부터 거르자라고 하신 분 있고, 인싸 노래라고. 그렇죠. 탈락. 네. 예. 이거, 여기서의 화자는, 어, 여자랑 잘 된 시점이에요. 잘 돼서 스키장에 갔는데, 남자가 스키를 좀 못 타요. 여자는 네. 스키를 잘 타서, 잘 타고. 그럼 뭐 조금 약올라 하고 그렇게 꽁냥대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 그래요? 불편하네요. 네, 좀. 인싸 노래. 행복해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군요. 군인들한테는 금지곡이죠. 하늘에서 뭐가 내린다고? 라고 하신 분 있고, 자, 파스곡 대 인싸곡. 이미 답은 나와 있다라고 하신 분인데. 자, 그리고. 네. 종국영이 러닝맨으로 더 유명해지는 바람에 요즘 애들도 터보 노래 다 알더라고요. 라스트 크리스마스는 너무 아재 노래. 아하. 아, 글쎄요, 아재 노래라고는 할 수 없죠. 좋은 노래죠. 네. 네. 하늘을 봐 하얗게 쓰레기가 내려와라고 개사를 하신 분도 있고. 반대 의견은요? 터보는 회상이죠. 스키장에서도 좋지만 회상에 대한 의리로 탈락. 네. 아, 저는 터보에 대한 그 학생 때 추억이 있어가지고. 어떤 추억? 터보를 참 좋아합니다. 그 검은 고양이 네로 시절. 네. 먼 옛날이죠. 저희 그 고등학교 그 축제에 왔었어요. 오. 네. 근데 좀, 어, 뭐라 그래야 되지? 그때만 해도 대기실이나 뭐 이런 것들로 잘 좀 보호해드렸어야 되는데, 남고다 보니까 그분들이 대기할 만한 공간이 없어서 그냥 학교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셨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저희 음향 시스템이 너무 후져가지고, 그, 단종됐나요? 마이마이라는 카세트 있잖아요. 그, 오디오에 그분들이 이제 테이블을 틀어야 되는데, 춤을 많이 추니까 이제 당연히 립싱크를 하셔야 되고, 네. 테이블을 틀어야 되는데, 그, 마이마이로 학생회장이 그걸 손으로 틀고, 마이크를 거기다 대고,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막 검은 고양이 내려올 때 막 춤을 추면서 막 하면서 열광적인 분위기가 되는데 학생회장이 버튼을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노래가 끊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우르르 들어갔다가 다시 틀어서 또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무례한 해프닝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제가 저는 고2 때 95년인가 96 그때는 그거였고 아, 그 정도면 한 대 때렸어도 인정이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 중창반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음악회 축제 음악회를 하고 이제 그분들이 피날레로 하는 거였는데 그래가지고 굉장히 저는 그걸 보면서 그냥 학생이지만 와 진짜 너무한다. 오디온 좀 체크하지. 중창반 포지션은 어디였나요? 저요? 네. 베이스였습니다. 베이스.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재 말이 길다 라고 하신 분 있고 하여튼 터보에 대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학생의 눈으로 봐도 아니 어디 좀 공간을 마련해주고 연예인들인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갈 데 없으니까 그냥 학교 벤치에 앉아 계셨대. 벤치 대기 말 그대로. 아 벤치 워머라고 하신 분인데 그래도 날씨는 가을이었고요. 자, 웸 대 터보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웸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괴물이요? 네, 뭐 터보 선생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가사가 가사님만큼 라스트 크리스마스가 우리 감성에 좀 더 솔로 감성에 많이 맞잖아요. 네, 네. 채팅창에 국종이 형 너였냐? 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웸은 월클이네 애들이 웸을 모르네 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저도 개인적으로 웸을 네. 네, 워낙에 올타임 넘버원 송 같은 수준이라 그리고 고백을 웸의 이 노래에서 고백을 어떻게 했냐면 선물에 선물 상자를 주고 그 안에 사랑이라는 쪽지까지 줬었어요. 넣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런데 차인 거예요. 가사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완전 파수송이네요. 네. 새롭게 파수송으로 재해석되는 곡들이 많네요. 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고백 아닌 척 고백하는 거 간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지도 않고 정말 제대로 직구를 던진 거였죠. 아, 그리고 지인 거죠. 우리 형 송이네 라고 하신 분 있고 서구 잘한다고 팥국가루가 만들자 기억폭행 그러면 웸의 라스트 크리스마스가 4강에 진출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대결 미스터 2의 하얀 겨울 대 겨울왕국 OST 레딧고입니다. 네. 자 먼저 후보 6 미스터 2의 하얀 겨울 저는 이 종소리가 전 세계 모든 겨울송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종소리만큼 좋은 도입부가 없어요. 1993년 10월 발매된 미스터2의 노래 하얀 겨울밤을 맞이한 이별에 대한 곡. 그렇죠, 이것도 이제 이별 노래죠? 이별 노래예요. 베텐 감성. 네. 그리고 찬성의견. 전주 부분 종소리가 진짜 좋은데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네. 아 저도 이 생각이고 네. 그리고 이 노래 부르는 분들도 뭔가 친숙해요. 예. 이제 그 노래방 아저씨들 느낌도 좀 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좀 더 기다려야 돼요. 이게 그 뭐라면 메인 멜로디가 나와야 정확하게 예.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한미 자존심 라이벌전이 되겠는데 종소리가 언더테이크보다 더 좋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네. 네. 2라서 불편하다고 하신 분 있어요. 둘이라서 미스터 원이 아니라. 아, 남자 둘은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네. 자, 그리고요. 예, 레전드는 이유가 있죠. 가사부터 감성까지 베텐 맞춤송. 그렇군요. 또. 들을 때마다 12월에 눈썰 매장 알바할 때가 기억나요. 크리스마스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슬로프 외엔 사람밖에 안 보였었죠. 덕분에 솔로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약간 인싸가 댓글 달았나 싶지만 잘 들으면 아싸예요, 그죠? 그렇죠. 눈썰 매장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죠. 아, 미스터2 녹색지대 육각수 구분법 알고 있냐고 알고 있는데 아, 이거 구별하는 분들 같은 분들 아니었나요? 대표곡이 다르죠. 아 저는 이렇게 그 닉을 바꿔가면서 활동하신 네. 줄 알았어요. 좋고 얼굴 구별하시는 분들 있나요? 네. 어떻게 구별해야 되지? 제가 이제 이 정말 올타임 넘버원 송들을 많이 만들어 주신 분들이라. 그렇죠. 근데 이제 비슷한 때 저기요 신나면 육각수고 아 애절하면 녹색지대 아, 그리고 아, 하얀 겨울이 미스터트다 이렇게 그렇죠. 있습니다. 하얀 겨울이 미스터 왜 하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닉별하는 네, 그룹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자 반대 의견 있습니까?
6번 고르면 아재 같을까봐 7번 뽑습니다. 확실히 이게 세대 차이의 갭이 굉장히 크죠. 예. 예. 그렇군요. 정확히 20년 차이입니다. 93년과 2013년. 저희 그 사전 SNS 투표에서 꼴찌한 게 이것 때문 아닐까요? 그럴 수 있어요. 다들 어린 척 하려고. 예. 부끄럽습니까? 저는 미스터 2 하얀 겨울이 사실 제 마음속에서는 1위입니다. 뭐, 각별한 추억 같은 게 있으신가 봐요. 아니, 추억은 없는데, 이 네. 도입부의 종소리가 너무 좋아요. 진짜. 자, 그 다음에. 이때 한 고등학생이셨죠? 이 하얀 겨울이 나왔어요. 93년생? 네. 아, 93년에? 네. 93년엔 중학생이었네요. 중학생. 중3 때. 근데 이제 고등학생 때도 소비가, 이거는 모든 겨울에 다 나왔으니까요. 예. 자. 아, 하얀 겨울 올려달라고 하신 분들 많습니다. 언더테이커 1승 가자. 어떻게 자, 언더테이커를 떠올렸어요? 상대 후보를 소개해 주시죠. 네. 후보 7, 겨울왕국 OST, 레릿고입니다. 네. 네. 2014년 12월 발매된 영화 겨울왕국 OST, 엘사가 부른 노래로 남녀노소에게 사랑받은. 딱 20년 차이 나는 노래네요. 그쵸. 네. 찬성 의견. 어차피 우승은 베피셜. 그의 맹목적인 엘사, 승. 네, 엘사를 이제, 좋아하는 배우님이 지지하겠다. 아 저는 엘사와 아나의 그 우애를 좋아하는 거지. 네. 뭐 엘사 스타일을 좋아한다 이건 아니고요. 아 이 정도면 초딩 애국가라고 지금 있고. 그렇죠. 겨울 영화에서 겨울 왕국은 떨어뜨리셨지만 레리코는 겨울 노래 1등 주셔야죠. 안 그럼 제 딸 웁니다. 네. 그리고요. 겨울 노래 중 가장 희망찬 노래가 아닐까 싶다. 이번 겨울도 솔로인 우린 안나와 엘사 두 자매와 함께 보내야죠. 대왁도 솔로니까 알죠? 안나는 커플이고 일단 그렇죠. 걔는 임자를 챙겼죠. 영화 말미에. 겨울왕국 2는 만들어질까요? 2 만들어진다는 뉴스를 어디선가 본 것 같았는데. 그럼 엘사의 러브 스토리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그렇죠. 예. 반대 의견 있습니까? 2013년, 2014년에 너무 들어서 질렸다. 2020년에야 찾아들을 듯. 정확 의견이 같네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 놓고는 얼마 전에 그 OCNS에서 또 봤어요. 아, 근데 네. 보면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네. 자, 저기 레디코 투표하면 신세대 인정 받나요? 물어보신 분들인데. 확인 받지 마세요. 신세대라는 확인을 받으려는 그 자체부터 이미. 네. 신세대라는 것도 이 용어 자체가. 그러니까요. 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일단은 레디코를 약간 질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하얀 겨울이 더 좋아요. 아 사실 뭐 글로벌로 치면 레디코를 넘기는 어렵겠으나 네. 개인적으로 한국에서의 겨울하면 네. 미스터2의 종소리 없이 과연 겨울을 날 수 있느냐. 그렇죠. 예, 레디코 없이는 날 수 있어요. 그렇죠. 한 번 정도는. 네. 근데 미스터2의 종소리 도입부는 겨울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이 노래 이젠 정말 진짜 안 들리더라고요. 하얀 겨울. 그래요? 정말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여간에서 지금까지 언급한 후보들은 다 어느 정도 길에 좀 나오거든요. 네. 이 노래 정말 진짜 명맥이 끊긴 것 같아요. 아, 작년에 베텐에서 눈 오는 날 틀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네. 아, 콘서트 7080에서 들었다고 하신 분 있고. 아무튼 이유를 굳이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하얀 겨울에서 그 남자 두 명의 호흡 이것도 정말 대단하다. 그렇죠. 네. 이제는 플라이 투 더 스카이 이후로 잘 보이지 않는 남자 쪽 그때는 되게 많았었죠. 네. 네. 아 요새는 김범수 박정현 버전의 하얀 겨울이 인기 많다고. 이거 워낙 그 클래식 수준의 노래라. 네. 네. 그렇고 자 레디코는 제가 겨울 영화일 때는 엄청 밀었죠. 네. 하지만 노래는 미스터2의 하얀 겨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 올려주든 올려주든 이번 겨울에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이 노래는. 그러니까요. 네. 네. 하얀 겨울이 우리가 한 번이라도 올려줘요. 한 번 더 들으죠. 네. 네. 하얀 겨울이 진출합니다. 자, 이렇게 7강전을 통해서 4개 후보가 올라왔습니다. 이 판때기 없으니까 써놔야 될 점은. 마라 캐리. 그 다음에 뭐였지? 라스트 크리스마스 겨울아이 그 다음에 하얀 겨울이랑 라스트 크리스마스 네. 자 먼저 머라이어 캐리 대 겨울아이
수지 씨의 노래를 한번 만나볼 텐데. 네. 이 너무 뭐랄까 겨울아이도 물론 좋은 노래인데 되게 어마어마한 뭔가 좋은 국산 영화 대규모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대결 같은 느낌이에요. 네. 아, 수지야 젖잘싸라고 하신 분 있고 아무리 수지여도 너무 강하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저희가 혹시까지 하면서 4강에 진출했는데 네. 여기서 탈락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게든 이기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이길 수 있는 실마리가 있을까요? 무찌를 수 있는 게 이렇게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네. 이 옛날 노래가 땡큐브 조회수만 4억이더라고요. 아니 근데 누적으로 하면 좀 그렇고요. 네. 아 사실상 컬트쇼 대 베텐의 대결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베텐 네. 뭐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네? 뭐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아니 베텐 화이팅! 뭐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요? 자 머라이어 하드캐리라고 하신 분 있고 아 뭐 얘기할 게 없는데? 뭐라고 그래요? 전화 찬스 어떠세요? 아니 판넬 있어요. 얼굴을 봐야 얘기가 나오는데 네. 아 자꾸 허공에다 보고 생각하려니까 말이 안 나오네요. 너네 수지 울릴 거야 라고 하신 분 있고 머라이어 캐리랑 붙어서 떨어지는 건 영광이다 라고 하신 의견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은근히 말할 게 없어 노래가 그림이 보여야 말을 하는데 뭐 이렇게 이 판이 없는 게 엄청 힘든데 아니 어차피 음악이랑 판이 있어서 지금 음악이어가지고 아니 근데 이제 만약에 둘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표정으로 사진이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네.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둘 다 미천 드러났다고 하신 분 있고 아 이 월드컵 판때기 빨이었다고 네 그냥 이상형 월드컵이라고 생각하라고 하신 분도 있고 임진모 선생님 전화 찬스 쓰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냥 이제 할 말이 없네. 수지 씨가 몇 년생이시죠? 94년생. 94년생. 수지 씨가 태어난 해에 나온 노래가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네요. 그냥 그렇다고요. 네. 이 논리를 다시 여기 적용할 수 있어요.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는 굳이 베텐이 아니더라도 다른 라디오에서 실컷 틀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아이란 노래를 널리 알림으로써 그 새로운 겨울 시즌송으로 옹립을 하는 거예요. 옹립을 하죠. 옹립을 하는 거예요. 옹립을 함으로써 수지 씨의 저작권 수익이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 대한 어떤 고마움으로 나타날 것이고 아 지금도 혹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JYP 엔터테인먼트는 깜짝 출연을 결정하게 된다. 야 이걸 쥐었잖아라고 하신 분 있고 나비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이 작은 움직임이 형, 시즌송 수익으로 어차피 섭, 그 수지 씨가 3억 배 유명해서 상관없다고 하신 분 있고 그녀 서구 형 그만해 서구가 엄마 믿고 막 나가네라고 하신 분 있고 아니 모르죠 이것도 정말 뭐 벚꽃 엔딩 못지않은 그 한국의 겨울을 대표하는 시즌송이 될 수 있다고요. 겨울 아이가. 아 근데 그렇게까지 저희가 뭐 틀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네. 이미 저작권은 엄청나게 벌고 계실 거고. 이미 네. 히트한 노래겠죠. JYP 네. 그냥 틀지 마세요. 네. 네. 아 JYP 그냥 졌다 칩시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베텐 섭외하려는 계략인 건 누가 모르냐고. 이미 인기는 차고 넘친다고 네.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가 결승에 진출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대결을 볼까요? 다음 대결은 라스트 크리스마스 때 하얀 겨울입니다. 둘 다 차인 노래죠. 둘 다 차인 노래예요. 일단 아, 가사와 내용과 이 시대정신에 있어서는 막상막하. 네.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 네. 그 다음에
남성 듀오죠, 둘 다? 네. 예. 자. 이게 이제, 뭐, 화자의 비참함으로 따지면은, 왜냐면 레스트 크리스마스가 좀 더 비참하긴 해요. 왜냐하면은, 미스터2의 하얀 겨울은, 이제, 뭐랄까, 서로의 마음을 아는데, 여자한테 좀 기다려줘.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라고 남자가 말하는 거예요. 아직 난 갈 준비가 안 됐어, 너에게. 조금 더, 덜 비참한 상태죠. 우리가 아직 서로 준비가 안 됐다 정도로. 하지만, 웸은 완벽하게 체인. 그렇군요. 기만자라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웸은 데드풀도 인정한 아티스트라고 지지하시는 분 있고, 암만 가르쳐줘도 난 영화 몰라서 이해하는 하얀 겨울 손을 들어주고 싶다고 하신 분도 있고. 그 하얀 겨울 하면 저는 그거 생각나요. 옛날에 정말 여기 아마 채팅방 분들은 기억 못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리어카의 카세트 테이프를 많이 담아 팔았잖아요. 네. 그 리어카에 스피커를 얹어가지고 이제 그때 참 이 노래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거 생각이 납니다. 조지 마이클 형님이 실제로 크리스마스 즈음에 돌아가셨는데 그냥 드려야 된다고. 그럼 저희가 어떻게 반박을 할 수가 없는 얘기를 하신 분이네요. 뭐 그렇게까지 네, 중한 일을 말해주시면 네. 그러면 이 분위기에서 반박을 할 방법이 없나? 그럼 조지 마이클 저희 명복을 빌면서 기리는 의미로 네. 올려볼까요? 아 실제로 25일에 떠나셨대요. 아 그러면 웸의 라스트 크리스마스 결승 진출입니다. 시트키를 네 이런 분위기가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도 이런 것들은 또 왜 이런 TMI를 주세요? 라고 말도 못한다고요. 그렇죠. 이게 TMI라고? 이러면서 자 그러면 머라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대 웸의 Last Christmas 결승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구야 니 복까지 우리가 짜낸 거야 라고 하신 분 있고 크리스마스에 분위기를 처지게 한 사람을 잡아내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승전은 새로운 이야기를 또 해보죠. 자 네 이 둘 중에서 이 판넬이 있어야겠는데 이 노래가 워낙 그 둘 다 팝송이라 네. 깊이 그렇게 감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도입부 듣다가 I gave you my heart 까지만 듣고 그 다음부터는 까먹고 보통 네. 머라이 캐리도 짠짜잔짜잔짜잔짜 하면서 뭐 이렇게 빠르게 템포가 바뀌면 그때부터 그런가 보다 하고 보통 그랬었는데 머라이 캐리 첫 소절이라도 불러봐라 서구야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Last for Christmas 됐고요. 네. 아 임진모 형이랑 전화 연결하자고 하신 분 있고 아 주 찬스 쓰자 둘 다 팝송이니까 라고 하신 분도 있고 자, 방금 장성곡 부른 거냐고. 장성곡인가요? 아, 그렇군요. 왁 살려야 한다. 아니, 많이 떠, 그, 도입부에 엄청 떠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떨어버렸어요. 역시 베텐 4대 보컬 왁이라고. 목소리 잘 들었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네 명이나 있었군요. 자. 안 한 사람이 더 없네요, 노래. 그렇군요. 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중에 뭐가 더 겨울 노래에 어울린다. 솔직히 말하면 뭐 저는 둘 중에 뭘 더 선호하냐 하면은 Arrival for Christmas is You인데 이 제가 겨울 되면 꼭 보는 영상이 있어요. 이게 그 랜드 있잖아요. 디땡땡 랜드. 거기서 이제 머라이 캐리가 이 노래 부르면서 라이브를 한 영상이 있는데 진짜 뭔가 블록버스터 캐롤 무비가 펼쳐집니다. 그 영상을 꼭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노래의 추억이 더 많아요.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남자 가수 마이클 부블레랑 같이 부른 듀엣곡 노래 듀엣 버전도 너무 좋고요.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엄청 버전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렇군요. 라스트 크리스마스 근데 뭐 다른 부른 다시 부른 분들 많지 않습니까? 네. 다른 버전으로. 그렇게 한데 제가 또 이제 남자 가수를 잘 안 봐요. 남자 가수 많이 보세요 라이브? 그럼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주로 여자 가수 노래를 즐겨봐서. 네.
자, 머라이 캐리가 이제 참 다른 가수들과 호흡하는 것도 좋잖아요. 네. 그렇죠. 비트니 휴스턴과 한 것도 있었고, 머라이 캐리 노래 마법, 제설 작업 때 들어도 신난다. 멋있으니까. 제설 작업 때는 근데 음악을 잘 안 틀어주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냥 호령 소리만 많이 들리죠.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All I Want For Christmas 2주일로 하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머라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올타임 넘버원 12월 송으로 선정합니다. 제디창의 노동요냐고, 누가 제설 작업할 때 노래를 틀어주냐고 하신 분 있고,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에 베스타그램에 소중한 의견 남겨주신 분들 중에 다섯 분 뽑아서 선물로 닭가슴살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1위 축하드립니다. 남은 12월 동안 이 노래 많이 들으면서 겨울 느낌 물씬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 제설할 때 간부가 놀아줘 니 팔자야 틀어줬다고 듣고. 네. 자, 이성우 에이터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겨우 끝났네요. 들어갈게요. 그새 캔이지? 네. 자, 12월 20일 금요일 배성재 10 들어오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자, 우승곡 듣는 버전으로 머라이 캐리. 12월 20일 금요일 배성재 10 들어오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우승을 차지한 머라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끝곡으로 드립니다. 야한 꿈 꾸세요. 오늘 뭔가 굉장히 평범한 라디오를 죄송해요. 팝송은 안 되겠다. 음악은 안 되겠어. 먹는 걸 해야지. 뭐 노래 할 말이 없잖아. 그냥 노래 좀 이게 더 좋아. 근데 이유를 꼬치꼬치 얘기하기가.